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스방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노스방 TV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고용노동부에서는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서 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신규 고용 및 고용 유지시는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일을 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이번에 이 신규 고용 장려금이 신설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소규모 기업들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신규 고용 장려금에 관해서 누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신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 지원 대상은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개인 경영인의 경우에는 경영주이고요. 법인 경영인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말하고, 상시 근로자의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예, 장애인 고용법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 고용한 경우로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라서 신규 고용 인원을 최대 2명까지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사업주의 그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에서 32명인 경우에는 한 명만 고용을 할 수가 있고요. 33명에서 49명의 경우에는 2명까지 고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근로자당 월 30에서 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180만 원에서 48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1년을 고용 유지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은 1년에 해당하는 금액 360만 원에서 960만 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이가 있는데요. 경증 남성의 경우에는 30만 원이고요. 6개월 고용 유지 시 180만 원, 1년 고용 유지 시 36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경증 여성의 경우에는 45만 원, 6개월 고용 유지 시 270만 원, 1년 고용 유지 시 540만 원. 그리고 중증 남성의 경우에는 60만 원이고요. 6개월 고용 유지 시 360만 원, 1년 고용 유지 시 7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증 여성의 경우에는 80만 원이고요. 6개월 고용 유지 시 480만 원, 1년 고용 유지 시 960만 원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런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고용하자 하는 기업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구인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알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사업주께서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로 문의하시면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노스방 TV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에 유용한 정보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